3년 전 마스크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약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허탕을 쳤던 그때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. 실내는 물론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하루 종일 써야 해서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코로나 초기 이 마스크는 가장 확실한 보호수단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은 차정승 기자가 888일간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4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받아든 건 마스크 5장뿐입니다.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여태껏 11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고역시로이냐 그 말이요.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직후 마스크는 한 장에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. 그나마 품절되기 일쑤였습니다. 못 구매했다니까 지금.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못 구하고 그냥 갔어요. 마스크 대란에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.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수출량을 10% 이내로 제한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엄청 많죠. 그 사람들 와서 소매가로 물건을 사가요. 고장이 많아서. 급기야 한 사람당 구매가 가능한 요일과 매수를 제한하는 5부제까지 강제했습니다. 화요일날 사야 되는데 화요일날 못 사고.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무작정 줄 못 서잖아요. 24시간인데.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부터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계속 고성 지르고 막 사람도 피해를 주고 바닥에 침을 뱉고. 종일 마스크를 써야 했기에 귀 뒤 상처는 아물 날이 없었고 의료진들은 콧등이 헐어버렸지만 가로 18cm, 세로 10cm의 마스크는 백신도 없던 때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.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중국이 투명했다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. 미국과 호주 연구진은 최근 코로나가 우한시장에서 판매된 너구리에서 유래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.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됐어야만 했다며 중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.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.